02년생.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람하고 이 대화하실 때 말조심을 하시면 본인이 이득 보실 일이 많습니다. 항상 말조심을 조금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90년생. 이동수가 들어오면서 주변에서 인정을 크게 받으실 일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높은 곳으로 이동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의 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으세요. 사람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고 나도 모르게 내가 우쭐하면서 기세가 등등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기세는 이 다음에 부딪히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내가 자중하는 식으로 움직이시다 보면 더 좋은 것으로 높이 높이 가실 일이 있겠습니다. 78년생.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뭐든지 사람은 손에 져야지.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직은 그 결과물이 손에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단지 거진 다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동을 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말은 이동이 될 것이라는 소지는 나와도 정확하게 이동은 되는 것이 지금이 아닙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조금은 더 기다려야지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노력했던 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66년생. 잠시 잠깐 내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그럴 수 있으니 미리 건강을 신경 쓰시면 어떨까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적으로 여유를 갖고 움직이시면서 먼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 자신을 편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다는 것을 표현을 하시는 것이 훨씬 이로울 수 있습니다. 54년생. 운전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침에 운전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관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랑 같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운전을 내가 조심하셔야 되고 전방주시도 제대로 잘 하셔야 12수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다.